무엇이라도 끄다발이라도 잡아서 운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그것을 내 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하고 나서 후회를 하든지 안 하든지 했으면 하는 나는 그런 바람이에요, 저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전라도 영광에 사는 동자부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요, 네. 선생님 많은 분들을 지금까지 살면서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운과 시기에 대해서 네. 무속인 분들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운과 시기를 놓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운과 시기를 놓치지 않는 방법은, 근데 일반인이 운과 시기가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가고를 알까요? 뭐 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운이 들어왔을 때는, 그 서인들의 말씀도 있잖아요. 누군가가 돌봐야 우리가 살수 있는 자체를 있다고요. 그죠? 무엇이라도 끄다발이라도 잡아서 운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그것을 내 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요. 네. 근데 사람들은 우리 무속인들이 무슨 말을 하거나 하면 그것이 꼭 그렇게 나쁘게만 사람들이 가정을 그렇게 듣더라 이 말이죠. 저희는. 근데 저희는 구슬에 먹으려거나 뭐막 이렇게 저거를 이용해 그게 아니라 이 말이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다 보면 안 되는데 진짜 이걸 하면은 진짜 잘될것 같아.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하세요 하세요 할거 아닙니까? 저는 운이 들어왔을 때는 좀 우리가 본인들이 모르고 지나가고 또 우리 것도 알고 지나가고 하지만 없는 금전인지도 알고 어떻게 저거 하는데 우리가 좀 시키면 좀 시키는 대로 해봤으면 최소한의 뭐 저거라도 좀 해봤으면 하고 나서 후회를 하든지 안 하든지 했으면 하는 나는 그런 바람이에요, 저는. 무언가 이제 무속적인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행사도, 무속적인 행사도 그렇지만, 당신의 노력도, 내 노력도 조금 해봤으면. 솔직하게 저는 이제 일반인이잖아요. 그렇죠? 일반인 입장에서 무언가 이제 무속인이 운과 이런 기회가 들어왔으니 행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들었을 때 일반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많은 고민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이 안될 때에는 오히려 선생님들을 좀 찾게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일이 잘될 때에는 뭔가 선생님을 찾기보다 그렇죠. 약간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네,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선생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 한마디 해주세요. 그건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선생님, 만약에요, 허락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될 것도 안 돼, 될 것도. 내가 항상 구청에 설판에 섰을 때도 그렇고, 올 때도 사람들한테, 우리 이렇게 오시는 분한테 내가 항상 하는 말이 그래. 내 정성의 50%, 당신의 정성의 50%, 그것이 100%가 되는 것이다. 서로 믿고, 그렇게 가자. 그 대신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빌어주고, 너는 나를 믿고 따라주고, 그래야 100%가 될 것이다. 라고 나는 항상 내가 강조하는 무속인 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은 어떻게 안 보이는 것을 믿겠습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냐고, 그것을.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만 아시고, 한번 믿고 어떤 누구든지 내 마음에 들거나 저거 하시는 분 그분은 그 선생님을 믿고 한번 최선을 한번 더 해본다면 그 선생님들이 사기 쳐먹으려고 달라드는 거 아니고 진정한 사람이 눈에 보이잖아요. 무속인이고 뭐 일반인이고 진짜인지 아닌지는 눈에 보인답니다. 그러면 한번 믿고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선생님의 견해 오늘 좀잘 들었고요. 앞으로 선생님께서 그건 저는 신뢰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렇죠. 시청자분들에게 뭐 이런 신뢰 관계에 대한 부분이 맞아요. 쌓일 수 있게끔 네네.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네. 많은 컨텐츠로 시청자분들에게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